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유를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김남수 목사가 40년의 선교 활동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40년 동안 교회를 이끌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온 김 목사의 40년 근속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의 메가처치 가운데 하나인 프라미스 교회는 지난 17일 4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온 김남수 목사의 헌신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뉴저지와 애틀란타에도 교회를 세워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2009년부터는 414 윈도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2011년에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4개국 5개 스타디움에서 축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축구 선교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뮤지컬 히즈라이프를 제작해 뉴욕을 비롯해 한국,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문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날 지난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 일꾼들에게 축복이 내리길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수많은 훌륭한 일꾼들과 많은 교우들이 이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정말 커튼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AG 뉴욕 지방회장 듀안 더스트 목사는 이날 믿음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김 목사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허연행 목사의 사유로 진행된 축하 공연은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히즈라이프 뮤지컬 공연팀, 한국 전통무용팀 등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